지금 찍는 모델은 리지앤 뮬러 띵커 투어링 HS라는 모델이고요. 색상은 블랙 컬러고요. 자,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보시 액정 모니터고요. 이제 요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지금 충전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이쪽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바뀌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 앞에 라이트는 기본으로 켜져 있는데요. 예, 부시앤 뮬러의 IQX라는 굉장히 밝은 100럭스의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라이트는 꺼지지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긴 한데 얘는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준 제품들은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주간 주행등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주 편한 에러건 그립이 장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동력이 강력한 택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키에 따라서 앞뒤 각도 조절, 또는 핸들바의 위아래 높낮이 조절까지 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보쉬 그 전기 자전거 시스템 중에서 가장 상급 라인, 퍼포먼스 라인이 장착되어 있고, 아부스 자물쇠 장착되어 있고요. 다음에 오늘 요청하신 손님은 뒤쪽에 아이를 태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폴리스토프, 폴리스포츠, 네, 그루비 유아용 안장을 짐바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장착해놨고요. 그 다음에 셀레 로얄의 룩인 안장,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후미등도 기본입니다. 네,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는 슈발베 빅벤 플러스라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 변속기는 시마노 XT. 자,